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토리입니다. 오늘은 과자 자판기가 그려진 과자 스킷이 랜덤 봉투를 만들어 봤어요. 랜덤 봉투를 같이 개봉해 볼까요? 이렇게 봉투 속에는 과자와 젤리 스퀴시가 들어있어요. 푹신푹신 과자 랜덤 봉투를 같이 만들어 볼까요? 봉투 도안을 준비하고 색칠합니다. 봉투에는 고양이 자판기가 그려져 있어요. 글자도 원하는 색으로 색칠합니다. 아래 동그라미는 5가지 종류의 과자 색깔로 색칠했어요. 봉투 끝을 접어서 풀칠할 곳을 만들어주세요. 종이를 뒤집고 다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줍니다. 풀칠을 하고 종이를 붙여줍니다. 아래 끝부분만 풀칠을 하고 붙여주세요. 봉투 입구를 자를 수 있도록 점선을 그려줍니다. 가위 모양을 그려서 마무리해주세요. 봉투가 완성됐어요. 다음은 과자를 색칠합니다. 흰색 펜으로 눈을 조금 더 그려줬어요. 조금 더 진해 보일 수 있도록 검은색으로 덧칠했어요.
젤리도 알록달록하게 색칠합니다. 여기도 검은 글자를 덧칠해서 진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도안도 색칠합니다. 마카로 좁은 면적을 칠할 때는 종이에 살짝만 닿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고 그려주세요. 톡톡톡 이렇게 색칠해주세요. 그리고 마카는 잘 번져서 그림선 안쪽으로 칠하는 게 색칠하기 좋아요. 아이스크림 캔디 위에 스프링클도 작게 알록달록 그려줍니다. 작은 봉투는 큰 봉투 동그라미와 같은 색으로 색칠합니다. 나머지 봉투는 나중에 색칠할게요. 색칠이 모두 끝났으면 과자 그림에만 테이프로 코팅해줍니다.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이제 과자 스키시를 만들어봐요. 과자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손톱을 이용해서 접으면 좋아요. 솜을 넣을 곳을 빼고 테이프로 모두 막아주세요. 아이스크림 캔디는 곡선이 많아서 여기 부분에 솜을 넣는 게 좋아요. 나머지 부분을 먼저 테이프로 막아주세요. 이렇게 굴곡이 있는 곳은 가위로 자르고 하나씩 접어서 붙여줍니다. 테이프가 너무 길면 이렇게 조금 잘라서 붙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과자들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과자 속을 채워볼까요? 솜이 없다면 봉지를 구겨서 넣어보세요. 솜을 다 넣고 입구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과자 스키시가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봉투를 모두 만들어줍니다. 색깔은 아까처럼 큰 봉투에 있는 색으로 하나씩 색칠합니다.
가위로 잘라줍니다. 표시선에 따라 봉투를 접어주세요. 풀을 바르고 접어서 봉투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봉투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과자 스킷이 랜덤박스를 모두 만들었어요. 봉투에 하나씩 넣어볼까요? 과자 색깔에 맞춰서 봉투에 넣어줍니다. 모두 넣었으면 테이프로 입구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봉투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풀이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봉투를 붙여주면 끝이에요. 푹신푹신 과자 만들기로 도토리 친구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